둘, 셋! 안젤라를 초대를 했는데 네, 오늘 뮤직비디오 한 편을 볼 거예요. 오, 뮤비! 예전에 한번 보고 오랜만에 보네요. 그쵸. 근데 이번에는 스토리가 있는 뮤직비디오. 오, 이야기가 있어요. 그치. 그전에는 우리가 가수 혼자 부르고 이런 거만 봤잖아. 맞아요. 영상 클립만 봤는데 이번에는 뮤직비디오인데 놀라지 말아요. 왜요? 한국 가수가 나와요. 한국 가수? 우리 같이 들었던 로사 기억나나요? 그 여자분. 로사님께서 슈퍼주니어 동희님과 콜라보로 뮤직비디오를 찍었습니다. 궁금해. 동희분이 나오시는 거야? 동희님이 이제 출연을 하셔서 이렇게 나온다고 들었는데 그때 우리 들었던 그 상처받은 마음. 맞아. 들었어요. 그 노래로 뮤직비디오를 또 찍으신 건데 그렇게 영상미가 예쁘다라는 소문을 듣고 왔어요. 동희님이 또 나오시고 로사님도 나와요? 그럼요. 로사님도 직접 나오고 동희님도 나오는데 근데 저도 아직 보질 않아서 일부러 같이 보려고. 그래서 오늘 동희와 로사의 콜라보 뮤직비디오를 함께 안젤라와 로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예쁘다 색감. 상처받은 마음. 뮤비 버전 또 색다르네. 저 새해부터 느낌이 쓸쓸해. 로사님? 로사님? 동희 생일! 너무 익숙한 얼굴이야. 익숙한 노래. 그치. 생일이라고 케이크 준비하는 거야? 동희야! 어떻게 동희가 나오냐? 신기해. 잘생겼네. 역시. 생일! 둘, 셋! 미안해. 베스트 프렌드야 왜? 표정이 좀 약간 씁쓸해 보여. 화장통아. 아까도 거기 없었던 거야. 진짜? 빔을 틀었잖아. 어머. 같이 없어. 진짜? 이 모습을 보여주고 뭔가 있나? 함께 할 수 없는? 다 떨어져 있는 거지. 다른 남자인데? 뭐야? 표정이 안 좋아 이분도. 뭐야? 뭔가 애써 참는 그런. 뭐지? 뭐야? 아, 친구 아까 베스트 프렌드였잖아. 그 케이크에도 얘는 연인이고 걔 친구인데 질투하는. 나 할 얘기가 있어. 뭐야? 끊겼어. 뭐지? 동희가 짝사랑하나? 연인이구나. 이렇게 둘이 연인이야? 뭐? 갑자기 헤어지네. 갑자기? 뭐야? 그럼 동희가 짝사랑하는 거야? 그런 거 같아. 그런 거 아닐까? 그러니까 서로 셋이서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런 거 아닐까? 이 남자도 잘생겼네? 잘 어울린다. 잘생겼어.
대만의 남자 뭔가 느낌. 그렇지. 저 마음 아프지.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섭섭하고. 근데 남자도 편해. 뭐지? 동해 마음 아파하고 있어. 아니야? 그 그냥 사이버 친구인가? 그 왜냐면 아까 남자친구도 이렇게 인사했잖아. 그래, 그러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약간 좀 남자친구 그러니까 삼각관계인데 뭔가 이 동해가 로사를 좋아하는 걸 남자친구가 아는 것 같아서 남자친구 헤어진 거야? 어 남자친구 헤어지고 동해는 어, 난 언제든지 널 기다리겠다. 애인이 있음에도 어, 그런 거 아닐까? 그래서 마음 아파, 같이 마음 아파했구나. 그런 거 같다. 어, 베스트 프렌드는. 그치, 그치. 나는 너에게 베스트 프렌드 아니지만, 그래도 너의 곁에서 늘. 그런 거 같아. 옆에 있어주겠다. 그래도 이 여자는 상처를 받은. 그치. 상처받은 남자친구만 바라보고 있는 거 같은데. 그러네. 어, 이거 너무 좀. 그 그때 우리 했을 때는 그냥 로우산이 막 이렇게 노래 혼자 부르는 거 같지 녹음실에서 어. 그래서 가사에 집중이 되긴 했는데 지금은 또 이 영상미가 있으니까 그치 이 가사의 내용을 더 느낄 수 있어 맞아 맞아 하리니 상페이스 미사지야 jangan lupa please di like di subscribe dan di comment juga ya jangan lupa share ke teman-teman kamu 안녕 안녕